어서오세요. 진짜의 만두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지난번에 웨어하우스에 대한 영상 올리고 이번에 2편으로 나눠서 올려봅니다. 자, 그만큼 제가 비중있게 다루는 최고의 레플리카로 생각했기 때문에 2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이런 스티치나 이런 헌트스 요거 협업한 제품 요놈 레어인데 이런 분위기, 이게 4체 버전인데 이런 완만한 V자와 이런 스티치들, 핏들, 뭐 분위기 완전 원판 분위기입니다. 자, 요거 1880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요 1880스 보스 오브 더 로드 캔버스 버전인데, 자, 이런 플로랄 그 삼각 스티치, 레인포스, 리벳을 대체한 거의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요 보스 오브 더 로드 크로치 리벳 요 실물과도 한번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웨어하우스 요놈도 4체 버전, 요놈님 협업이 아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 4체 원본과도 완전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이 만들면은 뭐 고소당하겠죠. 그렇지만은 요 웨어하우스만의 특징을 고소 안 당하게끔 적정선을 넘나들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웨어하우스가 많이 고뇌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놈은 제가 모아뒀던 사진들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올리는 거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런 거 워시 버전도 사람이 만든 건지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자, 물론 주력은 리지드고요. 그리고 25주년 한정으로 자, 이런 스티치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뭐 47, 뭐 50년대 버전 이런 거, 44 버전 이런 거, 그리고 30년대 몽고메리 워드 이것도 웨어하우스만이 복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투포켓은 엉터리지만 뭐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몽고메리 워드 제 해석이라 보는 게 낫겠죠. 자, 어떻게 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말이죠. 그럼 부디.